네, 꿀TV쌤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좀긴 레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 이제 4대2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극적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눈을 뗄수 없는 정말 치열한 승부였던 것 같은데요. 뭐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뿐만 아니라 뭐 첼시와 아스톤 빌라 그리고 리버풀과 이제 뭐또 아스널, 이제 뭐 맨시티, 다른 타구장 경기들 소식들까지도 좀 시시각각으로 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서도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가 가장 극적이었고 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연히 이제 알리, 베르바인, 그리고 케인 선수와 함께 공격 선봉으로 나섰는데요. 이제 레스터가 초반에 이제 페널티킥으로 이제 바디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선제골 넣었는데 이제 케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 올린 게 레스터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케인에게 흘렀고 케인이 이제 강하게 밀어 넣으면서 동점골 넣었고요. 이제 후반전에 또 바디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이제 역전골 넣 다시 앞서가는 골 넣으면서 아 이제 레스터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었고 토트넘은 이제 패하면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이제 나갈 수 있는 7위를 이제 놓치기 때문에 아 이대로 레스터가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토트넘은 8위로 시즌을 마감하겠구나 싶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극적인 동점골에 발판을 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린 코너킥이 이제 슈마이켈 골키퍼가 펀칭을 하려는 게 미스가 나면서 그대로 이제 자책골로 됐고요. 좀 여기서 이제 좀 레스터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레스터가 또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역습 상황이 맞이했고 베일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찔러준 패스를 손흥민이 뒷발로 이제 케인에게 연결을 했고 케인이 이거를 다시 베일에게 연결하면서 베일이 이제 또 역전골 터뜨렸고요. 또 후반 추가 시간 경기 종료 직전에 베일 선수가 한골더 추가하면서 토트넘이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추가하면서 7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종 순위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토트넘이 7위로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나갈 수 있게 됐고, 8위 아스널은 브라이턴을 이제 이기면서 토트넘을 미끄러지기만을 좀 바랬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뭐 토트넘이 극적인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7위에 이제 있다가 8위로 다시 내려와 버렸고요. 6위가 웨스트햄, 오늘 사우스햄튼 상대로 또 완승 거뒀고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6위로 유로파 리그에 나서게 됐고, 지금 이제 말하게 될 레스터 시티 3위에 있다가 5위까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토트넘을 상대로 비기기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참좀 레스터 입장에서는 다 잡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쳤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첼시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대2로 졌습니다. 근데 레스터가 미끄러져 주는 덕분에 이제 뭐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막차 탔고요. 리버풀 오늘 이제 깔끔하게 이제 승리 거두면서 3위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습니다.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좀 위기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판 역시 뒷심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3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챔피언스리그 나가게 됐고 이제 2위는 맨유, 1위는 맨시티 그렇게 이제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제 순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케인 선수가 오늘도 또 득점에 성공하면서 23골로 이제 살라 선수를 따돌리고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오늘 뭐 아쉽게도 뭐그 코너킥 상황이 좀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나 아니면 득점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슈마이켈의 자책골로 되면서 아마 공격 포인트 추가는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기록상으로.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 정말 잘했죠. 리그에서 17골 그리고 10도움 하면서 아마 커리어 하이 그리고 정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역대급 시즌 보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잘 부상 없이 마무리했고요. 토트넘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극적으로 진출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런 대회에 뛸 급인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지금 케인 선수도 이적을 하겠다라고 좀 구단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만족을 할까라는 생각 솔직하게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뛰는 거를 본 지가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요. 손흥민 선수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더 좋은 팀에 가서 뭐 챔피언스 리그나 더 높은 무대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컨퍼런스 리그는 솔직히 유로파 리그보다 좀 떨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정말 역대급 시즌 아주 잘 마무리했고요. 관광하게 이제 시즌 마쳤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귀국해가지고 또 A대표팀 소집이 있기 때문에 또 대표팀 소집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정말 지난 한 시즌 동안 저희 꿀TV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